복구와 가에루다 게로게로 안따와 힘에 삼아 게로게로. 저 죄송한데 저 노래할 땐 저 그러니까. 너무 집중. 계속 아니, 봤어. 아니 어. 아, 안 되겠어요. 뒤집어 놔. 제가 봤을 때는 성호 형이 네, 좀 네. 영향을 받지 않았나. 표절이다. 유진 씨는 아 우라카이를 한 건가요? 우라카이까지. 우라카이를 어떻게 아시죠? 돈부터 술까지 다 보이는 라디오 주당의 비결 시작합니다. 네. 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도 잘 못 지냈습니다. 왜요? 왜요?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 걸려가지고. 그럼 좀 쉬시지 왜 나오셨어요? 아니 근데 요즘 날씨 때문이라도 비가 내리다가 갑자기 또 날씨가 더워졌다가 이러니까 너무 습한 것 같아요. 진짜 습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잘 때 원래 저는 에어컨 안 켜고 자거든요. 네. 켜놓고 자니까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고 네. 수면의 질이 진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여름밤을 위해서 오늘 네. 아, 특별하게 수면 전문가 두 분을 모셨거든요. 아 수면 전문가. 국민집사 다나카를 기획한 김경옥님. 네 반갑습니다. 뭐 다나카, 뭐 김옥남 날라다니는 우리 네. 친구들을 기획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개그맨 김경옥입니다. 아~ 2부 자리 오영대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창립 48주년을 맞이해서 2부 자리에서 이를 갈고 콘텐츠 준비를 한 유사 수면 전문가 2부 자리 고인물 20년 차 오영대입니다. 아 제가 따로 하는 또 청문회, 백급 청문회라는 그 거기서 게스트로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약간 좀 꺼려하다가 여기 주당의 비결은 이렇게 또 나와주셨어요. 형님이 후배가 하는 그 채널은 안 나오고 말이야. 단가를 맞춰줬나요? 제대로 맞춰주더라고. 네. 네. 생각보다 아, 더 많이 주시고 아. 어, 그래서 아니 거기는 페이 문제가 아니라 네. 나갔을 때 네. 제가 좀 핫할 때라서 아 저희 채널에 나오기에는 조금 약간 뭔가 아니, 그게 아니고 또 친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 오늘 만났으니까 네. 뭐 따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저 2부 자리 팀장님은 이제 수면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시지만 네. 경욱이 형이 수면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많이 재워주셨잖아요. 국민 집사 돼가지고 아 그러구나. 네. 한동안 많이 아가씨들 많이 재웠거든요. 네? 누나 지금 아니, 오프닝 초반서부터 괜찮으시면 그러면 이거 한번 한 잔씩 어, 그럴까요? 네. 제가 따라주는 걸 잘해요. 아 확실히 예, 네. 또 예. 우리 다나카도 다시 와야죠. 네. 와야죠. 우리 옆에 계신 다나카 네. 우리 손문성 어, 원래 이렇게 캐릭터 안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성대모사 한 거예요. 성대모사. 아 성대모사 한 잔 올리겠습니다. 어 똑같다. 성대모사 너무 잘해요. 똑같다. 오조사마 어, 너무 잘 올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너무 영광입니다. 잘해. 진짜 잘 따르신다. 남자분들 알았어. 그래도 기념이니까. 제가 뭐 와인 한 잔 정도는 아, 그냥 이제 술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보내네. 아니 아니요. 두 번 안 했어요. 세 번 아, 했어요. 예, 네, 제가 어떻게? 아니 뭐 이제 갈 때도 됐으니까 사실. 뭐요? 다나카가 있어 주당의 비결이고 주당의 비결이 있어 다나카가 있어. 오, 간발. 간발해. 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요. 예.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당의 비결에 이게 지금 숙취 소재인데 술 먹기 전에도 좋고요. 술을 먹고 나서도 뭐 맛있어요, 되게. 어떠세요, 형님? 오, 매실이 들어가 있나 보다. 네, 네. 맛있죠. 오, 맛있는데 이거 네. 약간 건강한 맛이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우리 2부자 팀장님 네. 어떠신지? 어 매실. 매실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네. 매실이요? 네 원래 술 먹고 자면 잠이 잘 오긴 하지만 네. 매실을 마시고 주무셔도 잠이 좀 잘 옵니다. 그럼 매실에 그냥 2부자리 그 거기다가 다 쏟아 부어도 잠이 네. 잘 오겠네요? 주당의 비결. 아예 제 얘기를 안 드시는 분이세요. 아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까 오시자마자 일찍 오셨어요. 네. 이번에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적으시더라고 자기 어... 오늘 할 거. 근데 내가 속으로 그렇게 안 할 건데. 본격적으로 그 얘기 앞서서 네. 다 알고 있지만 뭐 어떤 게 있는지 뭐 김옥남을 또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뽕짝 가수 얼마 전에는 더 트롯쇼라고 더 쇼 뭐 이런 아이돌들 나가는 와. 프로그램에 나가서 무대도 하고 그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 뭐 알겠지만 한번 뭐 해봐도 복구와 가에루다 게로게로 안따와 힘에 삼아 게로게로. 저 죄송한데 저 노래할 땐 저 그러니까 아니, 너무 계속 아니, 지금 봤어. 아니 어.
아니, 자기 것만 해. 아니, 이것도 중요한데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프로가 이나 보니까. 혼자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네. 여기서 리액션을 잘해주셔야 돼요. 제가 입사 20년 만에 잠을 잘 자다가 이 기획 일자가 잡히고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네. 아, 안 되겠어요. 뒤집어. 아,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멘트를 준비했냐면, 네, 네 제가 콘텐츠 중에 저는 네. 내 남자친구는 열반 중. 예예예. 그 거의 모를 거예요. 아, 알아요. 오, 알아요. 알아요. 예. 그 남자친구가 약간 저롯바잖아요. 예, 저롯바인데 아예 그 열반에서 이제 거의 부처와 가까운데 여자와 열애하는 과정을 스토리로 담은 건데 저는 그 컨텐츠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경경의 시대를 앞서갔다. 그게 언제 기획하신 거예요? 4년 뭐 3, 4년 3, 4년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새 핫한 류진스님 있잖아요. 네. 훨씬 전에 하신 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성호 형이 예, 예. 영향을 받지 않았나 표절이다 류진스님은 김경욱의 영향을 받아서 영감 아 우라카이를 한 건가요? 우라카이까지 우라카이 어떻게 하시죠? 오피스물로 신입사원이 열반에 신입사원이 왔는데 이건 멘트 준비 없는 겁니다. 그럼요. 아, 뒤집으니까 더 잘 나오잖아. 계속 이거만 보면 이걸 해. 그러니까 예. 차라리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예. 지금이 예. 너무 자연스러워. 아, 그래요? 이거 한 잔 마시고 예. 아까 술 못 드신다고 아까 좀 전에 술을 못 하신다고 자기 본인은 지금 마케팅 팀장님이시잖아요. 네. 네. 다시 한번 런칭을 시켜요. 2부 자리에서 협찬 들어갑니까? 원래는 팬미팅 때 오! 잠깐만 뭐야? 뭐 누워서 한다고 컨셉이 있었었거든요. 오! 그런 거 한번 지원해 볼까 생각을 했었었어요. 형 나한테 뽀찌 줘야 돼. 절에서 네. 잠을 잘 때 뭐 매트리스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없이 그냥 바로 이불 까니까 뭐 그런 거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이 좀 떠오르는데 아, 그림들이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붙는다 그러면 제작 직원이 붙는다 그러면 창작력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원하시는 그 캐릭터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한번 조율해 가지고 네. 멋진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부 네. 아. 자리가 창립 48주년을 맞이해서 그 회사 누군가가 가스라이팅을 하셨나요? 일정에 잡히고 나서 네. 저 회사의 연혁부터 스토리, 비전, 미션, 2039 미션까지도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확실히 돈에 연관돼야지 이게 애착이 가잖아요. 네. 수입은 어떻게 수입이요? 누가 제일 많아요? 보시는 분들도 다 대충 뭐 직감으로 아시겠지만 단아카. 단아카가 너무 월등하게 올라가 있고 단아카가 작년 한해 82억 벌었고요. 아니야 저 추정입니다. 추정. 저 개인 추정. 이렇게까지 높게 잡아주면 저도 뭐라고 막 이걸 부정을 하진 않아요. 단아카 다음은? 단아카 다음은 이제 김홍남인데 김홍남이 다행히도 이제 행사가 좀 들어와요. 그 노래를 내니까 트로트? 네 트로트로 그리고 지역 행사 단아카가 좀 약간 젊은 MZ들의 뭐 페스티벌 음악 페스티벌에 또 섭외를 돼서 간다 그러면 우리 김홍남은 지역 그러니까 다 있는 거야 그렇지. 돈 버는 구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러니까 또 연령대가 그쪽에는 좀 높아지니까 그런 행사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섭렵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진짜 기획을 잘했구나. 근데 저는 단아카 이 친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죠? 아니 지금까지 좀 이거 새로운 토크인데요. 그러니까 게스트 모셔놓고 저는 김홍남 형님을 제일 좋아하고 예전부터 단아카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 찐남 네 맞아요. 한번 모셨거든요. 그죠. 이 친구가 큰 돈 좀 이제 만져봤다고 조금 싸가지가 없더라고. 이 친구가 지금 경욱이 형도 혼란스러운 게 일단은 형한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그 사람들 단아카 나는 내가 진짜 좋아하죠. 형한테 그런 거. 저랑 같이 이제 술을 먹었는데 저도 술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술 먹었다고 이제 좀 제가 취기가 올랐는데 저한테 이제 술 좀 그만 이제 처먹으라고 제주 술 먹으니까 이제 왁구가 나가리 됐다 그러고. 저는 단아카가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염원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모이고 약간 드래곤볼 보면 원기옥처럼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모여서 이게 지금 단아카가 한번 힘들었었거든요. 작년 12월부터 힘들다가 이제 예 술 그만 먹여라. 그 단아카가 앞으로 뭐 계획 뭐 있으시다고 또 우선 여름에 뭐 페스티벌 많이 나간다면서요? 페스티벌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약간 주춤했는데도 아니요 이번에 그 잘자요 아가씨 그가 그걸로 다시 잘 되면서 다시 관심을 좀 분위기를 잘 탔어요. 그 집사 문화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타이밍에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워터밤 혹시 나가셨어요? 스페셜 게스트로 우리 님몰캐 씨가
섭외를 네. 받았는데 그 스페셜 게스트의 게스트로 제가 나갔어요. 아 오. 저희 다나카가. 아 그렇죠. 혼란하시면 다나카님이 그런 거죠. 다나카가 나갔어요. 어, 네. 다나카님 팬미팅 하면은 네. 보통 몇 분 정도가 와요? 전국 투어 돌고 그럴 때 한 네. 1200명도 오고 뭐 1500명도 오고 뭐 예, 적게는 8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하고 그랬죠. 중요한 건 이제 9월 1일 날 이제 도쿄에서 다나카가 팬미팅을 몇 석 정도? 그거 한 800석으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대단하다. 그러면은 이부자리 팀장님이 네. 우리 잘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부자리랑 같이 하는 다나카 콘서트 했을 때 그분들이 나갈 때 베개라도 하나씩 사봐. 카바 정도로 디자인해가지고 맞죠? 전신이 있는 바디베개 같은 것들로 네. 해가지고 솜을 넣어서 그렇게 판촉물로 주고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0개 정도 해서 많이도 많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그죠. 네네네. 아니 그래 제가 뭐 엄청 무리한 부탁한 것도 아니고 뭐 네. 다나카 실물 크기로 그냥 10개 정도는 네, 여기도 부담이 안 되고 네. 근데 그렇게만 가면 저도 이부자리를 크게 노출을 못 시키죠. 네. 말은 뭐 이부자리 그 카바 몇 개 받고 저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게 좀 커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예 네, 그때는 제가 이부자리를 말을 하겠죠. 이부자리. 이부자리 하겠죠. 근데 네. 800개 한번 빠르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800개.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저 완전 실무자예요. 네. 완전 실무자. 우리 오영대 팀장님도 이부자리 홍보가 아니고 네. 어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당황한 표정 보이죠? 네. 왜? 아니 왜? 이거 마지막 질문 너무 아닌가요? 빨리. 팀장님은 지금 순서대로 가야 되거든요. 네. 아, 순서대로 가세요. 네, 순서대로 가야 돼요. 지금 다음 질문은 이부자리 이제 계열사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야. 자, 계열사는 어떻게 되나요? 브랜드하고 타겟하고 유통 채널에 따라서 이부자리가 있고 슬립앤슬립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또 클라르하임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헤이마, 미단 이 브랜드를 다 언급해야 돼요. 한 10 정도의 브랜드가 있거든요. 사업 다각화시켜서 사업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업은 잘 모르지만 이 계열사를 이렇게 분리시켜 나눈다는 거는 기업 간에 뭔가 내부 비리거나 아,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되는데 아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분리화시키는 게 회사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 요것은 이제 고객의 시장의 파일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 연령에 따라서 이불에 대한 또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아용, 또 키즈, 틴,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시니어 이불에 따라서 브랜드를 다각화시켜서 어프로치 하는 거죠. 그게 더 전환율이 훨씬 더 좋아요. 아니 어쨌든 사업은 네. 이렇게 좀 다각화하면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니까. 또 예전에는 그랬고 이제 한 우물만 팔아, 한 우물 네. 경영. 맞아요. 그게 진짜 뭐 정도 경영이다 네. 뭐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우물만 진득하게 파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 다모작 시대다. 이제 하나의 기업이 조금 힘들어질 때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기업이 좀 힘을 낼 수 있고 기업이 이제 좀 모 기업을 좀 받쳐주는 구조가 되면은 기업 전체적인 내구도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정도 와, 경영을 한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네. 이종원 부장님이 오프닝서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제일 예. 예. 제일 돋보였던 네. 예. 경호경도 김옥남 뭐 이렇게 여러 부캐들을 막 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열사잖아요. 레이블이죠 레이블. 궁금한 게 부도가 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계열사가 부도. 왜 자꾸 경경에 망하길 바래요? 자꾸 아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다나카 싫다고 그러고 오늘 마음에 안 드세요? 주식으로 따졌을 때 어떤 부캐가 상장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 요거 상장시키면 대박이다. 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다나카는 거품이 많이 꼈어. 아 주식으로 봤을 때 그쵸. 주식으로 보는 거니까 네. 전문가로서 아,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긴 하지만 그때 런을 했어야 되는데 맞죠. 그쵸. 밸류에이션이 네. 지금 너무 펌핑이 돼 있는 상태. 아. 상장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상장 되자마자 이제 막 자금이 빠져나갈 수가. 아 정말 있죠. 가치가 그만큼이라기보단 펌핑이 돼 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뭐가 우량 준가요 지금? 지금 우량은 아마 홍남희 형님. 네. 제가 제일 저도, 좋아하는. 저도 제 생각도 그렇고. 제가 사랑하는 홍남희 형님이 주식으로 따졌을 때 뭔가 가능성이 있고 지금 뭐 지역 축제에서도 섭외가 들어오고 네네네. 이제 뭐. 그래 상장이 되면은 지금 또 IPO 시장이 네. 지금 뭐 엄청 화랑이거든요. 네. 네. 일단 입성만 하면은 따블까지도. 아니 근데 잠깐 궁금하다 이 얘기 들으니까. 근데 다나카 씨랑 김옥남 씨랑은 단가가 다를 거죠. 페이부터가 달라요. 다르죠. 네, 페이가 달라요. 다나카 씨가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조금 내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가격과 아 내렸어요. 네, 이거 작년 가격으로 제가 어떤 러브콜이 들어왔을 때 이걸 던지면 아예 성사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현실을 제가 바로 직시하고 아 내려야겠다. 그럼 우리 오영대 네.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저는 열반. 그건 상장이 안 될 겁니다. 그런가요? 아니 지금 잠시만요. 아니 부장님, 팀장님이 팀장님도 지금 20년 넘게 네. 그 견해가 있는데 종교는 글로벌하잖아요. 아~ 그래도 네. 거래소에서 상장 승인이 안 날 거예요.
지금 젤로 아니 이쪽에서 이부 자리가 우리 팀장님 저는... 20년 경력에서 된다 그랬는데 왜 주식 전문가가 네, 아 주식으로 봤을 때 돈 잃으면 안 되니까. 근데 저도 뭐 잃을 만큼의 돈을 요구하지 않고요. 잃어도 되는 정도의 저는 항상 이게 메이드가 돼야 되잖아. 네. 근데 여기서 너무 모험을 걸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요 정도면 이 큰 회사에서 요 정도는 그냥 투자 명목으로 네. 써도 되는 돈을 이렇게 하지. 지금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잘자요 아가씨가 지금 이제 그러네. 대만에서 네. 대만을 가요. 지금. 형 오늘 방송보다 아, 이건 진짜 생각한 거. 잘자요 아가씨. 그러니까 2부자리 X 콜라보 잘자요 아가씨는 오. 너무 환상적이에요. 아, 그냥 메시지 슬로건은 기가 막혀요. 그죠. 이거는 너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외국에서 들어올 때 미리 선점하시는 게 올라간 거. 미리 선점하시는 게 저는 그래서 마켓부터 총괄이신 거잖아요, 맞죠? 네, 와, 예. 이치방이신 거죠, 이치방. 맞습니다. 저도 왜냐면 그 오영대 팀장님 그 이따 제가 자료를 드릴 텐데 아, 그 각 나라마다 임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나라를 다시 다 왕. 저도 왕 역할을 해서 네. 왕이 또 침실에 왕의 이불. 네. 이불자리가 편하구나. 이불자리가 내 수면에 도움을 줬어. 네. 아, 네. 술이 깨네요. 눈을 아예 안 쳐다보는구나. 네. 네. 아, 네. 손문서 씨도 한 번 더. 저는 진짜 정말 머릿속 너무 고민 중이에요. 미용 베개. 오. 아, 미용 베개. 여성들은 목주름에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40대 이상이. 근데 나 해야겠다. 목 피는 것 봐.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니야. 그리고 진짜 제가 잘 때 약간 이렇게 자가지고 손모근이 잘 뭉치는데 네. 그래서 목베개 이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한번 목주름을 없애는 베개가 있어요. 와. 오 베개가요? 네. 네. 이건 내가 해야 돼. 네. 그런 것의 라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네,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베개 왕의 이불은 없어요. 혼자만 몸으로 간다. 네. 나도 됐어. 캐릭터가 부가가치 산업이 되려면은 그 사람만의 뭐 굿즈, 예를 들어 굿즈가 나오잖아요. 다나카 굿즈는 있죠. 이 캐릭터로 시작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이제 굿즈까지 내서 이제 또 판매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 이 프로세스가 네. 다나카가 너무 멋진 설레를 남긴 게 더 현대에서 아, 팝업 네, 팝업을 좀 크게 했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 잘 나가는 패션 의류 브랜드들과 네. 콜라보를 하면서 다나카의 화제성을 그러니까. 그 브랜드들도 같이 가져가면서. 그 윈윈했었거든요. 그럼 다나카 말고 다른 캐릭터 굿즈 같은 게 있나요? 김홍남으로도 또 USB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김홍남의 음악이 뽕이다 보니까 CD나 이런 네. 걸 내는 게 아니라 USB에 그 담아서 판매를 또 한 번 했었고. 제가 그 아이돌 노래를 또 커버해서 또 김홍남한테 시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도 형님 그래도 정신 아직 똑바로 잡고 있네요. 혼돈 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살짝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네.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김홍남 하면은 좋아해 주더라고요. 자 오늘 좀 사업 관련된 또 사연이 하나 와 있다고 해서 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짧은 사연입니다. 네. 패션 일을 하고 싶은 20대 대학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아 언젠가는 꼭 저만의 브랜드를 갖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주변에서는 차라리 의류 기업에 입사를 하라고 합니다. 안정적이지만 일지망이 아닌 길과 불안정하지만 하고 싶은 일 중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떤 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근데 제가 이게 시간이 지나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어떤 큰 회사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때는 또 제약도 많고 네. 스트레스 받는 요인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좀 그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게 그리고 좀 노하우도 좀 갖고 이제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지 처음부터 하게 되면은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게 그냥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경험상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경험치를 쌓는 게 필요하다. 네. 그 말씀 중에 지금 죄송한데 네. 우리 오 팀장님 네. 대본 늘어졌대요.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네, 계속 이제 오 팀장님은 지금 본인 지금, 거를 네. 뭐 지금 사연도 눈에 안 들어왔죠? 창립 38주년을 맞이해서 네. 48주년 술을 먹어요. 와인 그만 드세요. 그러면 오 팀장님 지금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아세요? 창업을 할 거냐, 조직에 들어갈 거냐. 네, 귀는 다 듣고 있거든요. 대본이 늘어져가지고 네, 20년 차 짬이면 네. 다 귀로 듣고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로 듣고 딴 생각한다고요? 네네. 귀로 들었으면 그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닙니다. 직장인의 20년 차 동목이면 귀로는 듣는 척하지만 오늘 뭐 먹을까 점심에 저녁에 약속 뭐 할까 요거를 정리해야죠. 대표님이 말씀하신 데도 그냥 그게 저의 노하우입니다. 가끔 끄덕이더라고요. 99%가 대표님 혼자 말씀하시기 때문에 리액션만 네네. 이건 편집 안 될 텐데. 안 됩니까? 그러면 친구류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죠?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입사를 하시고 사장이 하고 싶었어요. 꿈이요. 사장. 사장. 사장.
그래서 카페를 오픈했어요. 오, 예. 오. 망했어요. 그다음 점포를 오픈하고 망하고 또 옷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도 네네네. 의상학과 출신이에요. 네. 예. 그때 20년 전에 아, 우리나라에 이제 코스프레 시장이 올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국내 최초에 있는 코스프레 회사에 들어갔어요. 네. 그 사장이랑 싸워서 다시 나오고 그런 와중에 백화점 알바를 했는데 이부 자리에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장님도 꿀을 팔았는데 야, 얘 괜찮다 해가지고 매장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20년 와. 그래서 저는 이 친구 보고 무조건 해봐라 망해봐야 된다. 아 지금 사연자한테 망해보라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확률은 20% 미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 야, 현실적으로 근데 요런 말씀들이 맞긴 한데 그래도 지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의 교훈을 얻어서 내가 다신 사업하지 말아야지 생각이 들지.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게 저는 아,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어쨌든 갈 길 갈 건데 맞습니다. 네가 원하는 길로 일단 가봐라잖아요. 그것도 괜찮지. 오, 난 잘못 들었는데 지금 그럼, 오 팀장님 얘기는 일단 해보고 싶은 걸 해보세요. 네, 넌 망할 거다. 어차피 당신은 망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그릇을 알아야 된다. 아, 이 사연자의 그릇을 알아야 된다. 네. 아니 이 사연자의 달란트가 뭐 어떻게 예, 모르겠어요. 돈을 벌고 싶은 건지 네. 지 브랜드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 그래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빚내서만 알아서 사업하면 인생이 그렇잖아요. 계속 넘어져 본 사람이 다시 한번 성공했을 때 그걸 지킬 줄 압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라는 거죠. 뭐 그쵸. 굳이 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인생은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끝까지 좋은 인생이나 끝까지 나쁜 인생이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 넘어져도 언젠가 한 번은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성공했다가 크게 넘어져서 허우적대더라도 언젠가 올라갑니다. 경우 개그를 일찍 시작했잖아요. 높낮이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가장 큰 실패를 겪었을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때가 제일 좀 힘들었죠. 그때 공연을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전화위복. 아, 내가 공연을 못하면 이 기획과 나의 노력을 어디다 에너지를 쓸까 하다가 이제 유튜브 그때 올인을 한 거죠. 그때 아까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 네. 코로나 시기에 사람마다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기를 그거를 어떻게든 기회를 삼아서 유명해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때 뭐 했어요? 유튜브를 안 했거든요. 뭐 했어요? 저는 그때 같이 하자 그랬는데 야 언젠간 공개 코미디 시대가 올 거야. 무슨 유튜브야? 코로나 때 뭐 하셨어요? 코로나 걸렸죠. 뭐예요? 다 났어요. 네, 중국 코미디 짜고 있었대요. 네, 죽 먹으면서 네. 이제 수면 시장이 저희한테 기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기회를 준비하고 있고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IPO. 네. 아 맞다. 지금 수면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아시겠지만 3조에서 4조 정도 되고요. 해외는 더 성장하고 있고 이거는 향후 20년 동안에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파이예요. 그래서 수면과 이불과 그리고 다나카와 함께 네. 아니, 확실히 끝맺음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전문가시니까 부장님 수면 시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게 형성이 안 돼 있었죠. 네. 그냥 뭐 이렇게 뭐 매트리스를 기반으로 한 뭐 침구 시장 맞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전부였는데 지금은 요즘 같은 이제 폭염 네. 날씨에 뭐 에어컨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시는 걸. 그러면 좀 시원한 소재, 그러니까 냉간, 침구, 류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뭐 자일리톨의 어떤 그 특성 성분을 이용한 맞습니다. 냉간 침구류도 이제 개발 네. 피부에 닿으면 열을 가져가서 시원하게 느끼게 하는 소재예요. 그럼 주식 전문가로서 지금은 수면 시장에 투자를 할 때군요. 그렇죠. 만약 상장이 된다면 이제 어떤 계열사를 이제 상상시킬 건지는 모르겠지만 슬립앤슬립으로 아마 상장이 될 것 저희 뭐 회사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오늘 뭐야 방송? 방송이야 뭐야 사업이야? 뭐, 다 지금 무슨 뭐? 아, 네. 뭐요? 술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부장님 뭐예요 이거? 꽃이 좀 줄게. 최근에는 잠에 도움이 되는 숙료, 음료 맞아. 그리고 건강식품 네. 그리고 의료까지도 상당히 많이 상장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네, 냉감은 거의 한 30% 이상 성장을 했어요. 한 3주 사도 되나요? 3주라면 3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주요? 3주 사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3주라도 이러니까 광고를 못 받는 거예요. 니들끼리 다 해놓으라. 어차피 난 이거 주당 입이가만 하면 돼. 어차피 관심도 없어. 입을 안 덮고 자나. 반스만 입고 자요. 귀가 여기서 귀신이 아닌 것 같아 귀신이 아닌 것 같아 귀신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몸이 뜨면서 이부자리 오 팀장님을 겨냥해서 지금 그러니까. 자꾸 글로벌 대만 얘기하고 해외 시장을 계속 얘기하잖아. 북미는 없어요 북미? LA LA 연락이 DM이 좀 와요. LA 쪽에서 LA요 LA LA 지금 메모.